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하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삶과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긍정적이며 활기찬 사람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루즈벨트는 성공적인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자도 아니고 강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니고 현장에서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얼룩진 사람, 비록 실패해도 최소한 용감히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성공적인 생활을 꿈꿉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더 기대는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송정미의 노래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래된 찬양이지만 글쎄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또 어르신들한테는 옛날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건방져 보이고 가소로워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옛날 노래가 좋아요. 요즘 노래도 좋지요. 네, 하지만 또 가끔씩 이렇게 듣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가 필요하죠. 네, 우리가 또 그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성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법칙,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한 법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라. 예, 당연한 얘기인데 늘 보면 이렇게 해야 할 일 놔두고 딴 일 하는, 예, 저도 그런 버릇이 좀 있거든요. 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최대한 집중해라. 예, 집중하는 거. 이게 한국과 미국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누가 한번 진단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긴 시간을 하고 퇴근하고도 사하고 야근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딱 정해진 시간만 일한다는 거죠. 근데 일의 성과는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크답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심도 미국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같은 거 간단한 거 먹고 샌드위치 먹고 이렇게 집중해서 일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전날 이렇게 2차, 3차까지 하고 다음날 숙취에 아침에 또 지각도 하고 와서 일도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의 효과가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최대한 집중하라. 세 번째는 큰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이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변화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네 번째는 실패해도 그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 시작하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예,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좌절하고 예, 포기하는 사람과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결과가 엄청 다르죠. 다섯 번째는 같은 목표의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라. 아, 이것도 중요하고요. 서로 의견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실패의 경험들을 나누고 좋지요. 여섯 번째는 매일 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라. 점검을 해야죠. 일곱 번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공부도 성공도 그러면 뭐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여덟 번째는 관련된 모든 통로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고 활용하라. 예, 지식이 있어야 되죠. 정보도 있어야 되고 요즘은 정보시대니까.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옳은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옳은 방식, 빨리 가는 방식, 남들이 성공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 예, 옳은 방식. 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요청받은 것보다 더 일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일을 이루라. 예,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두 곡의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름의 승리, 옹기장이의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듣습니다. 우리 김민식 전도사님의 그날이 도적같이. 어둠과 빛 드러날 모든 것
흔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 너 곡 다 활기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옹기장이 그 이름의 승리, 김인식 전도사님의 그날이 도적같이. 예. 시간은 기회입니다.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문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요게 기도할 때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테는 둥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서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시간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예,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옛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은요, 옛 시간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시간은 기회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탄의 역사는 점점 광범위하게 역사하고 있지요. 예. 시간이 점점 제한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더는 낭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체험했다면 더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기회인 것이죠. 지금은 주저할 시간이 아니라 선택할 시간입니다. 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그 시류에 쫓아서 그저 떠내려간다면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껴야죠. 때가 악한 시대일수록 지혜롭게 행동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도 나눌까요? 네, 김하정이 부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어지는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만이 내 삶의
아주 귀한 가슴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영양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돈도 안 들이고 평생 영양분을 제공해 줄 고단위 인생 영양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칭찬과 격려라는 주장입니다. 예. 칭찬과 격려가 가장 훌륭한 영양제다. 예. 아이반호로 잘 알려진 그 윌터 스코트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열등생이었다는군요. 그는 학교에서도 열등생이 쓰는 뾰족한 종이 모자를 쓴 채로 구석에 앉아서 늘 공부를 했답니다. 예. 스코트가 15살 때 문필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림과 함께 시 한 줄을 썼는데 당시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던 로버트 번즈라는 사람이 이를 보고서 스코트를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예, 너는 타고난 소질이 있구나. 언젠가는 스코틀랜드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줬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스코트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열등의식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되었고요. 훗날 정말 스코틀랜드를 빛내는 위대한 문필가가 되었다는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는 성당에서 신부님을 도와서 이렇게 옆에서 어린 아이들이, 소년들이 이렇게 신부님 도와서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 미사를 준비하다가 포도주를 쏟았답니다. 한 신부는 그 아이의 뺨을 때리고 이 신성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네가 어떻게 쏟을 수 있느냐. 여기서 떠나라. 가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라고 야단을 쳤고요. 한 신부님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아이한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실수를 용납하고 네가 앞으로 커서 큰 신부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겠구나 라고 칭찬을 해줬답니다. 예. 두 아이의 인생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먼저 뺨을 맞고 쫓겨난 그 아이는 어느 한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됐고요. 예. 칭찬을 받았던, 격려를 받았던 아이는 정말 캐톨릭 역사의 위대한 신부가 되었다는 이야기. 예.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바로 칭찬과 격려가 가장 고단위 인생 영양제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많이 많이 사용하시고 여러분도 받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 함께 나눠야 되겠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손영진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축복의 노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속에서
Thank you.
축복의 노래 두 곡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축복해주는 삶. 예, 사실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예, 하지만 해야 될 일, 예, 용서하고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완벽할 수가 없지요. 예,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황송한 말씀이죠. 예, 우리 몸이 예, 하나님이 이 거하시는 처소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또 은혜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그렇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사실 아니거든요. 예, 건물을 비교해봐도 가끔 이렇게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 가보면 뭐 먼지도 날리고요. 냄새도 나고 뭐 예, 꼭 이 죄악된 삶에 지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죠. 하지만 마감을 깨끗하게 해놓고 청소 싹 해놓고 나면 정말 아름답고 쉴만한 집이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지만 상대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리들의 부족함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처럼 남의 부족도 너무 책망하지 말고 남의 허물도 너무 야단치지 말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니까 남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감당해 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노래 두 곡을 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전도단 2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어지는 노래는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다이쿄 연어단의 오늘 나는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오늘 나는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은 최영덕 작사 작곡입니다. 예, 이분의 그 간증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에 대한 마음을 간증한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작곡했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 죄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죠.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용서에 대한 그런 메시지죠. 예, 근데 우리는 뭐, 용서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내 죄는 용서해달라고 뭐 기도도 하고 염치 없는 기도죠. 예, 그걸 또 노래로도 하고 그러죠. 예,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용서하고 돕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나만 살려고 하니까 교회조차도 예,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사랑이죠. 귀한 글을 함께 나눕니다. 어느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온 사람이 맑게 개인 아침 하늘 같은 표정을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을 돕고 왔더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이것이 삶의 기쁨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주 생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걸 듣는 사람은 그의 음성이 음악과도 같았다는군요. 예,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했답니다.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남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을 도움으로써 내 자신이 살았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내어줌으로써 얻는 행복. 예, 이것은 어떤 자연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요. 바로 천국의 방정식인 것입니다. 30년 동안 정신병 치료학자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다루어온 커머 박사라는 분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필요로 하며 그렇지 못할 때 죽는다. 예. 전화 한 통으로도 우울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한마디의 위로나 10분 정도의 방문이 하루 종일 앉아서 간호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간호는 돈 주고 받을 수 있으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죠. 용서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돕는 겁니다. 자, 두 곡의 찬양을 나누고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윤선의 음성이고요. 이무화가 부릅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이여. 저는 다이코네던 한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영약함을
산 비둘기 소리 이 땅에 흘리는구나. 나의 사랑 어여쁘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 겨울도 지나가고 또 비도 그쳤고